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고 문제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문제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나 또 난치병, 암, 어떤 정신적인 이런 질환 등 건강에 그런 어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만난, 또는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채무의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의 장애물 혹은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요즘 보면 어때? 네 쌍 가운데 한 쌍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이것도 여러분 어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입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혹은 우리가 또 내 삶을 위협하는 천재지변이나 지금 코로나 전염병 같은 이런 전염병, 사고 등으로 인한 우리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숱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또 자포자기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이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남쪽에 유다라고 있는데, 이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옆에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그런 세 나라가 동맹을 맺고 군대를 이끌고 이 조그마한 유다를 여러분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의 왕으로서는 이 어떻습니까? 그 연합군을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인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감당할 능력도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내 삶의 문제를 만났는데, 어려움을 만났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너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낙심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20장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 그 문제를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고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의 어떤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거기 역대하 20장 3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처음에 두려워했죠. 그런데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로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를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아 정말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어떤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젊은 사람은 내가 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 그런 자신감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 비로소 얼마나 우리 자신이 연약한 자인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동안 교만했던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큰소리쳤던 거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문제, 아이 그런 병, 불치병, 난치병, 이런 암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불임이 된 그런 사람들, 의학적으로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나이가 90세가 돼가지고 생리가 끊어진 지가 여러분 어때 십몇 년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아니 20년이 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 그 아이를 여러분 갖게 된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대문이 열리고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다시 한번 역대하 20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했다고 했죠. 간구라는 건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금식하라고 공포했습니다. 또 유다 사람들이 다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성읍에서 모여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와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나를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만 더 낙심되고 절망되는 막 그런 상황으로 이 점점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문제나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와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20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이 큰 무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 와서 거기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이 주님의 응답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돼?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이면 천을 쫓고 두 사람이면 성경에 보면 만을 쫓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능력, 두 사람보다도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과 더불어서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여호사밧처럼, 성경에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어떻게 돼? 그 민족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를 만났어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자기 병, 육신의 병이 이제 들어가지고 죽게 되어서 유언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침을 받았잖아요.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또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면 죽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몸에
묶여 있던 자고를 다 벗겨내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역대하 20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오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냥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야시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종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에게 승리를 줄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호사밧과 유다 왕이 그 말씀을 믿지 못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믿고 너희는 내일 대오를 지어서 앞으로 나가라겠잖아는 그러면 내가 너희 앞서가서 그들을 위해 싸울 거라고. 근데 그 말씀을 못 믿고 계속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아니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님이 그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고 그들이 확신하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직접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과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걸 하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예, 뭐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서울의 그 명성교회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어떤 집사님이 간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분은 뭐냐면 상추를 아니 그
양배추를 갖다 뭐 어떻게 해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르쳐 주죠. 그래 그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가서 정말 그대로 양배추를 해가지고 먹었는데 간암이 나았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안 되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걸 그냥 믿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암이 정말 깜짝같이 사라져가지고 그분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간증을 했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니면 어떤 병원에 가나 어떤 의사를 만나나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병일 때는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해서 여러분이 지금 해결할 수 없는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는데 오늘 여러분 어떻게 제가 어제 오후 내 오전부터 기도하고 오후 내 기도하고 밤새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저는 사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 주일 이런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아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절박한 문제를 만난 그런 사람들이 오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전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은 바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이 요셉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걸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믿고 이 말씀대로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막 홍해바다가 있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다시 추격이 옵니다 뭐 그 철병과 600승 그리고 막 마병과 기병과 그리고 창군과 수많은 군대가 막 새까맣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그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말의 울음소리 보리가 들려오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요 이야 어떻게 합니까 이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막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 애굽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이 백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네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그리고 백성으로 나가게 하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하니까 내밀고 백성에 나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 멸망을 당한 데서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게 해결되는가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기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종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또 하나님이 어떤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행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요 의심하면은 믿음으로 그거를 아 이건 내가 기도하고 구했으니까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막 어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만난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열심히 와서 기도했으면 그러면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기도했다고 될까요? 이거 뭐예요? 기도 내실 거는 기도했다고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돼. 왜?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병을 고쳐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하나님이 그래요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종의 말씀 입술을 통해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 그가 말한 그것이 그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고 구한 것은 항상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려거든. 여기 보면 그래.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24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적인 믿음 그것이 어떤 것이 확실한 증거가 있고 이루어졌을 때 믿어.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믿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 뭐냐면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지 못한 것이 이미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했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원칙이에요. 원리에 우리는 아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그때야 믿으라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믿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리라. 아멘. 여러분 자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가서
병든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손 얹어 나으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딱 했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가고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사님,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진짜로 나을까요?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막 이게 안수할 때 불이 임하고 어떤 때는 막 뜨끈뜨끈하고 찌릿찌릿하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도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뭔가 막 느껴지고 뭔가 있으면 믿고 안 그러면 안 믿어요. 그러면 역사가 내가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제가 전에 정말 한번 재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재밌다고 했는데 21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날 강단에 올라가서 제가 치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21일 금식을 하니까 집에서 얼마나 힘들어. 일어날 힘이 없더라고요. 겨우 어때 일어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근데 딱 강단에 올라가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경험을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이게 갑자기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막 날아갈 것 같이. 그래서 이제 말씀을 팍 전하는데 막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하며 말씀이 성도의 그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꽂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말씀이 사람들의 심장에 가서 꽂히는 막 마음에 꽂히는 그게 보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역사.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이제 설교를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하고 오늘 치유받을 사람들 다 나오라 했더니요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제가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날도 그대로 역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눈을 다 이 환하게 보기를 원하는 사람 나오라 하니까요 안경 쓴 사람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다 벗으라겠죠. 다 벗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안수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은 줄로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안경을 안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안경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치유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 역사가. 근데 그날 한 사람인가 눈이 이제 제대로 적이고 나머지는 다 안경을 가지고 갔고 치유가 안 됐어. 근데 허리가 이 디스크 증세로 태권도를 한 그 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얘가 학교를 휴학을 한 거예요. 가서 이제 앉아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교회 오면 꼭 뒤에 가서 기대고 앉아있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근데 그 애가 그날 와서 안수를 받고 단번에 디스크가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가 뭐냐면 체육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이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봤으니까 금요체라고 오셨어요. 근데 목발을 짚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왔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뭐 다친 게 점점 심해가지고 이제 걸어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안수 기도를 하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발을 또 가지고 가려고요. 목발을 가지고 가면 오늘 못 나선다. 그러니까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목발을 놔두고 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발 놔두고 이제 막 어떻게 해가지고 갔죠. 그런데 집에 갈 때까지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잠잘 때 하나님이 이 병원에 가도 고쳐지지 않던 그 다리를 깨끗이 치료해 주셨어요. 주님은 언제 역사하냐? 여러분 먼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때 믿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고침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겠죠.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혹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내 입술로 신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확실히 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안수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은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네, 여기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승리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막 그래서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해결해달라고 막 그러고 어떤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확증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병을 고쳐 주신다 믿고 감사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 여호사밧은 어떻게 돼요? 지금 군대가 적군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저 대적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걸 믿고 찬양들을 앞세우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갇혀 있는데 온몸을 다 두들겨 맞고 수갑이 채워져 있어요. 쇠고랑이 채워져 있습니다. 옥문은 닫혀 있습니다. 나갈 길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방 땅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따와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 교도소 감옥에 임하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움직이더니 다 묶여져 있는 게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구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병을 고쳐주시겠구나 확신이 오면 더 이상 간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아니 계속 내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뭐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병을 고쳐주시겠다 하는데 하나님 그런데도 계속 그게 감동이 오는데도 계속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을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그걸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믿고 이제는 어떻게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막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절박한 걸 가지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막 해결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병을 고쳐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딱 하나님 앞에 상달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려기도 간절한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어때요? 내 마음이 평안이 밀려와요. 조금 전까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면 내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면서 지금 병은 심하고 중할 대로 중하고 문제는 아주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누가 보면 미쳤다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나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나와. 여러분 어때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네가 네 힘으로 능력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 네가 그것 때문에 고통 좀 당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교만했던 나를 하나님이 깨뜨려서 변화시켜 새 사람 돼가지고 복을 주시고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이런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될 거라고 고백하시고 감사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